거좀 앉아봐. 이미 앉아있어. 그래 어머니가 서있지는 않겠지. 소리 그만하고 왜 불렀어? 이모 별건 아니고 날씨가 춥다 안 춥다 오락가락 하니까 뭐 몸도 좀 시원찮고 무릎도 시리고 뭐 피부도 조금 건조하고 그러니까. 아, 빙빙 돌려 말하지 말고 그냥 한 번에 말하면 안 되냐? 아이 뭘 또 내가 돌려 말했다고 그래? 지금까지 네가 말한 게 없어. 이? 그래요? 아이고 내가 그랬구먼. 왜 불렀어? 그거 있잖여. 그 옛날 조선시대 임금들이 원기회복일 때 먹었던 그 귀한 재료 많이 드는 거. 어, 그래. 그 뭐 잘아. 그거 들어간 거. 잘하면 용봉탕이네. 그걸 또 한 번에 맞추는 겨? 시절인 줄 알았더만 잘 맞추네. 원래 시절이 아니야. 근데 용봉탕 어디 좋은 거야? 이 원래 용봉탕이라는 게 잉어나 자라, 뻥, 오골계 이런 거 쓰잖여. 기본적으로다가 달구는 뭐 열이 많은 음식이고 자라는 열을 또 내려주니까 구색이 딱 맞는 음식인겨. 별알복 좋고 양기도다 주고 고단백이고 하겠네. 나 몰래 공부해고 된 길인겨? 보양식이 다 그렇지. 그건 어디서 산 건데? 자라 용봉탕 검색해보는 온라인에 이 집뿐이 없더라고. 용강자라. 근데 용봉탕 얼마나 하냐? 배추잎 7장에다가 5,000원 도졌어. 75,000원? 뭐 들었는데? 이 그 뭐 황기, 당기, 오가피 뭐 그런 거 이것저것 뭐 좋은 거 들을 때는 한약재하고 약재 먹여 키운 자라오고 여기 오골계. 아, 뭐 그 집만의 특별한 비법 뭐 그런 거 있어? 요 전남 순천에서 식용 자라 농장을 해가지고선 믿고선 딱 먹어도 된디야. 그 뭐 반절이 정도 돼서 오는 거야? 예, 아이 뭐 조리 돼서 오기는 얘는 숨 몇 번 불어주면 다시 움직이겠구먼. 예, 뭐 이거 다 때려놓고 한 50분 끓여서 먹으면 된디야. 이야 이게 용봉탕이요. 야, 용봉탕은 진짜 궁금하다. 맛 좀 봐봐. 예 그려. 아 이건 진짜 궁금하네. 어때? 야 이거 누가 목욕물 붓고 갔다 간이 안 됐어. 그럼 간 해서 먹으면 되잖아. 응 그려. 어우 간에니께는 물에다가 한약재 풀어가지고 간에서 먹는 것 같아. 잘하더는데 국물 비리거나 다른 향은 안 나? 이 그런 건 한 개도 없어. 오골계 맛은 어때? 이 뜨거워. 어, 뜨거워. 어우, 아유, 오글게 다리 시꺼매요. 어우, 어. 야 쫄깃하고 야들야들하니 겁내 맛있다. 일반 닭하고 비교하면 어떤데? 이 요게 때깔이 달라서 그런가 뭔가 더 쫄깃하고 건강한 느낌이요. 자라 좀 먹어봐. 이 그려. 자라 이렇게 배때지 딱 까가지고 보면은 아유 요 계기도 제법 있고 신기하게 생겼네. 요게 자라 계기요. 이 계기가 엄청 쫄깃하다. 이거 뭐야 그 생선 볼살 있잖아. 그거 익혀갖고 씹어먹는 것 같아. 이 이거 보니까 알 같은 것도 들었네. 이것도 한번 먹어봐야지. 이 알 식감은 계란 노른자보다 부드럽고 입에서 풀어지는 텍스처는 약간 밤 느낌에다가 맛은 거의 그냥 무맛에 가까운디? 자라 식감은 어떤 느낌이야? 근육 많은 데는 좀 쫄깃쫄깃하고 근육 좀 덜한 데는 좀 아귀 식감이다. 진짜 보양은 잘 되겠어? 이야 이렇게 귀한 재료에다가 약재도 이렇게 팍 들어가 있으면 보양은 진짜 잘 되겠다. 근데 뭐 그 다 건져 먹으면 밥 말아 먹으면 되는 거야? 이 요따가 찹쌀이나 맵쌀 넣어가지고 죽해 먹으면 좋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밥 잠깐 갖고 왔어. 그럼 살 발라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푹 끓여 먹어보게. 이게 용봉죽이요 용봉죽. 죽 맛은 어때? 죽해 먹어도 이거 한방죽이다 야 한방죽. 뭐 암튼 뭐 귀한 걸로다가 몸보신 지대로 했으니까 이거 기운 딱 받아가지고 백만 갈 때까지 열심히 하면 달려야겠다.